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오랜만에 맑아진 밤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점점이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저 빛은 이미 수만 년 전에 이렇게 사라진 별들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촉촉한 감상에 젖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계절에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초대 손님을 모시기 전에 여는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릴까 합니다. 고백성사 손세실리아. 모른데에 다녀왔습니다. 선체로 벼랑 끝에 입적한 나무성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사랑을 등진 채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고하고 왔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회하오니 사해달라는 간청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무와 낫 사이에 비밀이 많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죽은 나무와 낫 사이에 비밀이 이렇게 많다는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고 또 둘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책취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또한 TV에서 계속 자주 대변인 워낙 오래 하셔서 자주 이렇게 뵙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 내일이면 730 재보선의 뚜껑이 열리는데요. 네. 그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는데 정권 초중반기에 치러지는 큰 넓은 의미의 중간선거고 또 그전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또 인사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망하셨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께서 어떤 선택을 해주시느냐가 민심의 이제 그 바로미터가 될 텐데 여기서 좀 저희 당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예.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3년 반이 남았는데 더 힘을 내서 분발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뚜껑 열어봐야죠. 재보선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셨겠지만 예. 개인적으로도 일이 아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황은 예. 어떠신지요? 우연히 요 근래에 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예. 위원이 됐었고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 경남도당도 위원장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난 2년 동안 했는데 예. 또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예. 다시 2년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저런 일이 겹쳐가지고 예. 좀 조금 내가 이 책임을 다하기에 너무 과하게 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역량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의원님의 개인적인 역사를 좀 알아보려고 예. 하는데요. 예. 우선 밀양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예.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예.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예. 그 밀양의 도시의 풍경들 속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예. 그 영화는 보셨는지요? 예. 밀양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았습니다. 예. 그 전에 밀양 나오기 전에 똥개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정우성 씨가 예, 예. 그것도 재미있게 봤는데 예. 밀양이라는 영화 이창동 감독 만드신 그게 영어로 제목이 시크릿 선샤인 예, 예. 밀양이라는 말을 한자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비밀할 때 밀자 이 볕양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크릿 선샤인이라는 영어 부제로 이제 달았었는데, 이창동 감독 영화도 제가 좀 꽤 좀 본 편인데, 예. 예술성이 뛰어나죠. 예. 근데 그, 저, 밀양의 이,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좀 그 햇빛이 많고 밝고 화사하고 또 풍광이 좋고 이런 이게 그 지역 공동체인데 그 영화는 약간 좀 비극성이 있어가지고 예. 예, 저는 슬픈 영화보다는 기쁜 영화가 좋으니까 그 때문에 하여튼 밀양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넘어서가지고 전 세계에 예. 알려졌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끝나고 나서 히트하고 나서 그 시에서 예. 영화 촬영지를 다 그 저기 기념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영화 그 장면도 거의 예. 딱 이제 사진이나 이렇게 판넬로 딱 세워놓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밀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네. 그 인근 마을인 창녕, 영산, 부곡 이런 데서 네. 유년을 보냈더라고요. 예. 밀양 자랑을 좀, 고향 자랑을 좀 한번 해주시죠. 창녕도 마찬가지고 밀양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예. 농업 지역이고 예. 아직은 그래도 전통과 이 어른 공경하는 그런 문화와 풍토 예. 그런 게 있고 농업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생활하는 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점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것만 조금 해결되면은 전국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마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대도시에서 이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뭐 그 투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가 밀양입니다. 여기 와 어떤 분이 예. 얼마 전에 밀양에 예. 그 다녀가시고 나서 저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펜션에 그러니까 그 잘 아시는 표충사라는 예, 표충사 예. 사찰이 있는 그 골짜기에 예. 펜션에서 하루를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셨더니 공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만 좀 나아지면 예. 참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살기 좋은 곳인데 의원님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추억의 사진첩을 제가 보니까요. 예. 의원님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정확한 용어가 저희 어릴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예, 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가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늘 뭐 면사무소나 군청에 가서 뭐 밀가루 타오고 또 학교에서 때마다 불우유돕기라는 걸 연례행사처럼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학생들이 뭐 쌀도 모으고 뭐 보리쌀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줄 때 제가 늘 전교생 앞에서 대표로 올라가서 그 받고 하던 그런 생활이어서 어릴 때 슬픈 일이 많았죠. 가난하면 슬픈 일이 많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많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그때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생활에 여유가 있고 부유했으면 더 잘 됐을까? 예. 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그때는 아픈 일이 많았지만은 예. 그것이 저한테는 참 축복이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하셨고 예. 아버지께서는 또 그 행상 일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예. 부모님은 의원님에게 어떤 부모님이었습니까? 평생을 몸으로 붙어 오신 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뭐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졸업하셨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중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하니까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몸 하나로 이 일생을 버텨온 분들 그런 분들이셨고 그래서 평생 고생만 하셨고 낙을 별로 못 보셨죠. 특히 아버지는 20년 딱 20년 전에 94년도에 그때 연세로 58인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국회의원도 되기 전이죠. 어머니 지금 계시니까 제가 국회의원 된 것도 보고 계시고 뭐 하시지만은 그래서 평생 고생만 하시고 그 바람에 아버지는 좋은 일 못 보시고 그냥 고생만 하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자식이 조금 그래도 좀 잘 돼서 편안하게 사실만 한데 그 사이 몸이 완전히 이제 탈진돼 가지고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시고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고 온 몸이 그냥 성한 데가 없으신 그런 분이셔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죠. 예. 그런 부모님 밑에서 유년 시절 이렇게 보냈는데요. 예. 그 소년 조혜진이 궁금해요. 예. 이를테면 그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좀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고 그런 아이였는지. 내성적이었죠. 아, 예. 그게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적인 요인이 많지 않나 싶은데 못 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신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위축되고 또 이렇게 서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성격이. 근데 공부는 어릴 때부터 좀 잘해서 반장도 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나중에 지금 제가 정치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네 성격이 어떻게 정치하나 하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많고 제가 정치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분들 중에 걔가 어떻게 정치를 하지? 그런 분들도 많은 걸 예. 보면은 참 그냥 말수가 적고 남 앞에 잘 반장이지만 남 앞에 나서서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뭘 하는 그런 성격보다도 하여튼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제 아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의원님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요. 책 속 인물도 좋고요. 아니면 뭐 주변의 사람들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위인전에서 본 위인들, 큰 인물들의 삶이 영향을 많이 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그분들한테도 영향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일반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그런 큰 인물들을 책으로 열심히 탐독하고 접하면서 좀 마음의 스승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내가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꿈도 거기서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집이 그렇게 썩 부유하지 못해서 그 부모님이 책을 많이 사준 거 사줄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도서관이 많아서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형편도 그 당시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환경도 그렇죠. 아니었고. 그런데 책이나 도서관에 얽힌 그래도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워낙 좋아하셔서.
예, 그책 읽는 게 정말 즐거웠고요. 물론 이제 만화도 많이 읽었지만은, 제 기억에는 거의 학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지 않았나. 특히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뭐 입시 공부하느라고 별로 못 읽었고,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만큼은 못 읽었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 그 시골 학교 도서관에 거의 뭐 축축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읽었던 것 같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희 친척 집에 놀러 갔어도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친척 저보다 한 살, 두 살 많은 형들이나 사촌 형들이나 누나들의 교과서도 예. 많이 읽었어요. 예. 친척 집에 가면은 저는 사촌들하고 어울려 놀기도 하지만은 그냥 그 할아버지 방이나 아니면은 형들 누나들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누나들 형들 보던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 형들이 보던 누나들이 보던 교과서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예. 책을 많이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의 홈페이지에 있는 추억의 사진첩을 보면서 예. 많은 걸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예. 그 밀양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3년이 내 예.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예. 점에서 그런가요? 첫째는 그때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살면서 그 이후에 살면서 물론 그 이전까지 포함해도 그때처럼 나한테 주어진 일에 완전히 몰두한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어른이 되고 난 이후 정치하고 국회의원하고 하고 있는 지금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매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도 했지만은 어릴 때 저 살던 환경도 안 좋았지만은. 대학에 가고 또 사회생활을 할 이후에도 그런 환경이 나아진 게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거든요. 많은 시련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근데 그것을 그때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앙이지만은 그런 삶의 궤적을 따라서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어린 청소년이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놀고 싶은 걸 참고 또 자고 싶은 잠 쏟아지는 데 참고 또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이제 절제하면서 참고 그렇게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인내했던 것, 절제했던 것, 또 끊임없이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한 점, 약한 점 이런 걸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고 또 고쳐가던 것, 그런 의지나 열정, 그런 정신적 자산들이 그 3년 동안에 응축된 그 정신적 자산들이 그 이후에 제 모든 삶에서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힘이 되고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이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에는 예. 시위나 집회가 아주 많았잖아요. 아우, 대단했죠. 그런데 그 시위나 집회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참석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가서부터 선교회, 기독교 선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계급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프롤레타리아고 제일 현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고 저항적이고 할 그런 조건이었고 환경이 또 실제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많이 느꼈고 그런데 우리 저희 선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관을 가르친 겁니다. 예. 기독교적인 정치관, 기독교적인 국가관, 기독교적인 경제관, 교육관 그런 걸 배우면서 학생운동이 지향하는, 제시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과는 달랐어요, 그게. 그게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통합적이고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비전 투쟁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 또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접근 방식이어 가지고 저희 선교에서도 그런 점에서 현실 참여, 현실에 대한 대안 제시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런 학습이 나중에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런 거기서 바라보는 세계관과 제시하는 대안 그런 것이 이 학생운동 또는 좌파운동에서 제시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다. 최종적인 답은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의 세계관과 대안 이것이 궁극적인 해답이다 생각하고 저희는 그쪽으로 열심히 이제 집회도 하고 선교회 활동을 대학 다닐 때 선교회 활동을 그 하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그 파주 보육원에서 꾸준히 이렇게 봉사 활동을 그 하는 걸 사진첩에서 봤는데요. 혹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뭐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번이 아니고요. 목사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내 평생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때 이미 정해졌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그건 아니다. 누구나 성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최선의 삶이다 하는 그게 제 공감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학력고사 시험 보고 원서 쓸 때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혜진이는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제가 대학 3학년 무렵인가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의 진로 이제 하나님 정해놓으신 내 길이 무엇인가 하고 기도했을 때 정치가 그 길이라는 이 소명의 확신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섰는데 정치를 하든 뭐 기업을 하든 교육자가 되든 또는 뭐 군인이나 외교관이 되든 또는 문화예술인이 되든 자기 이 신앙과 믿음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목회자의 길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학 시절을 거쳐서 결혼할 때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또 그러셨는데 어떤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았는지 저희 아내도 저희 스쿨에서 만났거든요. 그 선교회에서 나이 차가 많아 6살이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양쪽에서 반대를 했죠. 저희 장인 어르신은 호남 분이신데 나한테 경상도니까 그런 것도 좀 갈등 요인이 됐고 또 나이 차가 많으니까 뭐 제가 32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늑수그레하게 보였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은 딸을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많았었습니다. 유학도 보내고 뭐 또 국악을 전공했는데요. 연주 활동도 계속하게 만들고 그런 딸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저 친구하고 결혼하면은 또 그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정치한다고 뭐 벌써부터 그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다니니까 그 걱정이 많이 됐겠죠. 저 딸이 험한 인생 들어서는 건 아닌가 해서 의원님의 공개된 프로필을 보면 정치의 시작은 박찬종 의원의 보좌관 보좌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더라고요. 어떤 인연으로 박찬종 의원을 그 보좌하게 된 것인지요? 제가 대학원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2살 무렵에 평생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쭉 준비를 해왔거든요.
온갖 방법으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다가 대학원을 마치고 정치권에 바로 들어올까 말까를 고민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제 친구 동기가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나경원 의원인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권에 입문하는 그 루트가 그 두 친구들하고 비슷했어요. 원희룡 의원은 검사로 있다가 한나라당이 영입을 했거든요. 발탁을 했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판사로 있는데 또 이회창 총재가 발탁을 해서 영입을 했고 그래서 공천받아서 바로 원내 진입을 했고 바로 국회의원이 됐죠. 저도 법조인이든 또는 경제인이든 또 언론이든 하여튼 먼저 사회 진출해서 우리 못 사는 우리 집안 좀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놓고 저도 경력을 쌓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바로 국회의원 되는 것이 저 희망사항이었죠. 그런데 안 됐어요. 고시도 떨어지고 신문사 시험도 떨어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적응 못해서 나오고 대학원 진학했는데 2년 내내 교수님한테 너는 공부하고 안 맞아내야 하고 야단만 듣다가 2년 다 보냈고 그래서 내가 바라던 대로 이렇게 정치권 들어오는 건 내가 역량이 도저히 딸린다. 방법은 지금부터 들어가서 이제 비서 생활로 시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될는지에 대해서 제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현실 정치를 하는 분들 몇 분 찾아가서 고민을 좀 털어놓고 상담을 했죠. 그래서 찾아간 분 중에 한 분이 박찬종 의원님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성실하게 해줄 뿐이었는데 이분은 쭉 이야기 듣고 답변해주고 나서 일어서기 전에 자네 나하고 같이 일하지 않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면 어때? 그렇게 하신 분이 이제 그분은 한 분이었죠. 예. 전혀 생각지 못했었는데 예. 제가 좀 며칠 시간 주시면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변 분들도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이제 출근하기 시작한 것이 정치권에 제가 첫 발을 디딘 거죠. 예. 예. 그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예. 박찬종 의원, 그다음 이해창 총재 예. 대표, 예.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좌하셨더라고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이렇게 잠깐 예. 예. 그때는 비서 아니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변인. 한나라당 대표하실 때 예. 부대변인 예. 부대변인.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기라상 같은 분들을 오랫동안 예. 이렇게 보좌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게 그 보좌하면서 예. 특히 이 세 분은 궁금해요. 박찬종 의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해창 예. 그 대표의 예. 그런 의원님이 가까이서 바라보는 간단한 평가. 아, 박찬종 의원님은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분, 시대를 너무 앞서간 분. 한 5년만 더 늦게 스타트했으면 딱 시대의 정신에 맞는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한 5년 앞서가는 바람에 시대하고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본인은 꿈을 못 이루고 그 시대 상황에 노무현 대통령이 딱 그게 딱 그렇죠. 세팅이 된 거죠. 예. 박찬종 의원님이 한 5년만 좀 천천히 갔었으면 딱 그 시대 상황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고 이회창 총재님은 대통령이 되셨으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좀 선진화가 될 수 있었겠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립이 돼가지고 사회가 좀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고 또 내실이 좀 갖추어져가지고 경제적으로만 자살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정돈되고 가지런히 채워진 상태에서 선진국으로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아쉽죠, 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박찬종 대표님 모시고 서울시장 선거 실패하고 대통령 선거 실패하고 이회창 총재 모시고 대통령 선거 실패하고
제 인생이, 생치 인생이 12년 동안, 11년, 12년 동안 계속 실패했거든요. 처음 박찬종,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님 비서관에,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성공했죠. 대통령 선거 성공하고, 또 그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저는 국회의원 출마해서 또 당선되고, 너무,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인연이고, 또 서울시에 있으면서 청계천 복원하고 버스 체계 개편하고 하면서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또 처음으로 제가 공무원이 된, 그전에는 그냥 그 개인 비서였는데 처음으로 공무원이 됐고 월급 제대로 받아봤고 서울시에 비서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대통령 되셨고 저는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인연이죠. 예. 그렇게 세 분을 이렇게 그 가까이서 모시다가 예. 이제 18대 때 예. 비로소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예. 예.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또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원희룡 의원처럼 예. 뭐 자기 업이 있는 상태에서 뭐 발탁돼 가지고 이렇게 탁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시다가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예.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막 뭐 이런 그 초발심 같은 게 명확하게 누구보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초발심은 무엇이었는지요? 뭐 신앙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꿈이 자라기 시작한 게 성경에서 사실은 비롯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치 지도자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다윗이나 솔로몬 또 뭐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 정치 그게 지도자가 딱 그냥 그 무릎 꿇고 겸손하고 백성들을 정말 섬기고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국 국민이 서로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또 주변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또 이웃을 또 이웃 국가들하고 돕기도 하고 그런 정치를 하면 참 좋은 세상 되겠다 하는 꿈이 거기서부터 저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꼭 무슨 특정 종교적인 정치가 아니라 그런 겸손한 지도자와 화목한 국민들과 또 부강한 나라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낸 그런 영성 있는 지도자들처럼 나도 그렇게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재선 하시면서 그 지역이 또 밀양 그리고 창량이잖아요. 예. 밀양 창량을 위해서 예. 이거 하나만은 내가 자신 있게 한 것 같다.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또 앞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것만은 자신 있다. 제가 사실 이것저것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민들한테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면 좀 큰 프로젝트라야 될 텐데 그게 우리 지역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딴 지역에 비해서 특히 대도시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뭐 조금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데입니다. 밀양과 창량이 그 농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농업이 주산업인데 그렇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이제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큰 기업이 들어오는 거하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있던 대학이 통폐합되면서 없어지면서 시내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대학을 다시 살려내는 거 우리 시민들의 오매불망의 소망입니다. 근데 대학을 갈수록 없애는 마당에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 제가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2008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2009년도에 그 이듬이죠. 예. 2009년도에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공약을 지킨다는 것은 의원님에게 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평소에도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키시는 편인지.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시간 약속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성격적인 탓이 또 있지 않나 싶은데 약속 어기면은 불안해요. 불안하고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남들은 뭐 별것 아닌 걸로 사실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성격 탓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약속 안 지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공약이라는 건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거든요. 그래서 초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초발심도 있고 그래서 못 모르고 공약한 것도 많았었는데 지키려고 기를 쓰고 막 참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도 다 못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약 이행률 이런 거 이제 평가해가지고 매니페스토 상 준 걸 제가 상대적으로 딴 분들보다 이행률이 조금 높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무서워서 함부로 공약 못합니다. 예. 아니 아까 저는 그 예. 지역에서 큰 일보다도 작은 일들은 좀 이렇게 많이 한 것 같다 해서 예. 저는 그 말이 가슴이 참 와닿았어요. 예. 왜냐하면 공약을 거창하게 막 내세워가지고 예. 선거 때만 유리하게 뭐 예. 이렇게 하고 또 뭐 빌공약 돼버리고 뭐 예. 이런 것보다는 예. 좀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실천해가는 의원들이 저는 훨씬 더 예.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작은 것들은 지역에서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예. 저는 가슴에 와 많이 닿았습니다. 예. 우리 그 책집 프로그램에서 예.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이 뭐냐면 예. 그 의원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예. 어떤 책인지. 예. 책을 그 많이 읽다 보니까 고전 같은 책이나 어려운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솔직하게 그냥 그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딴 데서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순전히 개인적으로 얼른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었습니다. 딴 이유는 없고 제일 공감이 되고 가슴 뭉클했고 책 읽으면서 어릴 때 뭐 엄마 없는 하늘 아래인가 뭐 그런 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읽으면서 눈물 흘린 거 말고는 어른이 돼가지고 40대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책 읽으면서 혼자서 훌쩍훌쩍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읽은 책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개인적 경험 때문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뭐 고전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울면서 읽은 책이 이거밖에 없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못 읽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제제라는 어린아이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기간으로 보면은 한 5살 때부터 예. 6살, 7살, 요 한 2, 3년 기간이죠. 근데 가난한 집안에 이 5째인가로 태어났고, 슬픔을 많이 겪었고, 서러움을 많이 겪었고, 늘 배고팠고, 부모님과 누나들한테 매맞고 자랐고, 육체의 상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었던 애고, 그래서 더 조숙했고, 6살 나이 어른 같은 생각을 했고 현실에서 늘 배고팠기 때문에 꿈을 계속 꾸는 아이였고 아름다운 꿈, 꿈속에서 자기 배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과 교감할 줄은 남들이 보면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연과 교감, 대화할 줄 아는 아이였고, 그렇다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였지만은 마음이 천사같이 고왔던 그런 애였는데, 사랑이 필요한 애였고, 그 누군가 그 아이를 이해하고,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그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해줬을 때,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사랑해주던 분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면서, 소설은 거기서 끝나지만은, 어른이 됐겠죠.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그 옛날을 회고하고, 또 똑같은, 자기 어릴 때와 똑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릴 때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저는 너무, 뭐, 이렇게 딴 것보다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그렇죠. 맞았거든요. 참 많이 슬픈 일이 많았고, 그래서 꿈을 많이 꿨고, 사람이 결핍하면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만족이 안 되면, 생각을 통해서 계속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꿈에서나마 목을 축여주고 배를 채워주는 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꾸죠. 더 잘 됐을 때, 더 행복할 때 그런 꿈을 꾸고 그게 나중에 훌륭한 어른으로 키울 수도 있는 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전 세계에 예. 이렇게 그 전 세계 그 많은 나라에 번역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그야말로 예. 명조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전 인류 가운데 예.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환경 속에서 또 품격 있는 부모님, 이제 배운 지식 있는 부모님 밑에서 보살핌 받고 부족함 없이 늘 밝은 가정 분위기 속에서 좌절이나 결핍함이 없이 자라는 그런 어린 시절, 유년기를 보내는 인생이란 것은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은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든 가정에 사랑이 부족하든 뭐 또 비극적인 일을 당하든 쭉 대부분은 다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또 어둠과 좌절 이런 것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있는 사람이 보통의 인생일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극명한 경우가 이제 제재라는 아이 삶은 조금 더 그게 극적으로 그렇게 인생이 짧은 기간에 유년 시절이 그렇게 됐는데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를 필요로 하고 사랑,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품에 안기고 싶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는 거죠. 그게 터치가 되지 않았겠는가. 가벼운 질문 한두 가지 이렇게 덧붙여볼까 하는데요. 예. 의원님 홈페이지 가면 어느 누구나 이렇게 느낄 수 뭐 있을 텐데요. 예. 육아일기를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시작은 이제 큰애가 태어났을 때 워낙 예뻤죠. 뭐 누구 자기 딸 안 예쁘지 않겠지, 안 예쁜 사람 없겠지만 예쁜데 그걸 그게 나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사라져가잖아요. 그걸 붙잡아 두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물론 카메라도 있고 영상도 있지만 그걸 늘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장 예쁜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생각. 그게 첫째였고 두 번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일기가 한 인생이 바른 길로 잘 살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뭐 재산을 못 물려줘도 신앙하고 일기 쓰는 거 이것만 물려주면은 내가 뭐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일기라는 게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쓴다는 그렇죠. 게. 그래서 애한테 동기부여를 하려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지손으로 일기를, 글자를 익혀서 일기를 쓸 수 있게 될 때까지 내가 먼저 써서 그때 가서, 야, 이제 오늘까지 내가 썼으니까 그다음부터 네가 이어서 써라.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예. 아빠가 여기까지 썼는데 예. 내 손에서 딱 스톱,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내 삶인데 스톱 시키기에는 부담을 느껴서 더 잘 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큰애가 재수 1차 년생이거든요. 예. 이제 둘째 딸이 이제 고1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쓰다 보니까 걔들이 자기 일기 쓰고 난 뒤에도 그냥 계속 쓰게 돼요. 그거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예. 그 정치인 조혜진과 인간 조혜진의 올해에 남은 예.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최근에 예. 제가 듣기로는 예. 출판을 위해서 이렇게 원고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출판은 제 그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쭉 정리하는 겁니다. 갈수록 기억이 감퇴돼가지고 예. 점점 잊혀져가서 예. 어린 시절에 가난했지만은 또 아름다운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뭐 그런 아주 제 어린 시절에 내 기억이 가장 오랜 기억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서너 살 때 장면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거부터 되살려가지고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해서 책 한 권으로 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안에 그걸 좀 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결혼 20주년인데 이번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줄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큰딸이 재수를 하는데 이번엔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고 정치가 좀 올해 좀 가지런히 좀 정리가 돼가지고 헌법도 개정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 좀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그 답변을 해주셔서 가슴에 와 닿는 말이 또 남는 말이 참으로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 의원님이 추천하신 책 라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대목을 저하고 조 의원님께서 이렇게 낭독해 드릴 텐데요. 읽어드릴 대목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그런 그 의미를 아프게 묻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어찌 보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저 의원님께서 연이어서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뽀르투카 아저씨, 오랜 세월이 흘러 저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제게 딱지와 구슬을 주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가끔 딱지와 구슬을 나누어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인생이란 별로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 어린 시절의 저를 만났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의 그 시절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먼 옛날 깨끗한 마음의 어린 왕자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제단 앞에 엎드린 채 환상의 세계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보르투카, 저도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 책의 행간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의미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가슴 찡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책지에 직접 나와서 아주 솔직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조희진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치 현장으로 또 가셔야 예. 되는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작별 인사 해주시죠. 예. 날씨가 이제 더워지죠. 예. 무더위가 오고 있는데 무더위를 생각하면 제일 시원한 장면이 책 읽는 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날은 덥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더울 때 책 펴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이상의 좋은 피해서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보양식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삼계탕, 장어구이, 민어회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것들이 지친 몸에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보양식이라면 책은 메마른 가슴과 영혼에 활력을 주는 또 다른 보양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는 보양식과 읽는 보양식 모두를 골고루 챙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책치 오늘은 여기서 접습니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